북한의 어제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이희호 여사 조화를 전달해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언론의 현장 취재를 불허하고 화면을 직접 찍어서 언론사에 배포했는데 음성이 지워진 영상이었습니다. 즉 양측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영상만 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는지 오늘 논란이 많았는데 이채연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 추모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러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내려온 김여정 제1부부장. 활짝 웃으며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인사를 합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당시 상황을 촬영한 1분 45초짜리 편집 영상은 소리가 전부 지워져 있습니다. 김여정의 입모양으로만 겨우 인사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워달라는 북측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관계가 없고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기자들의 현장 취재도 불허했습니다. 유엔 사통보, 돼지열병 방역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도 같은 절차를 거쳐 판문점에 갔습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의 등 민감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웃을 때는 웃으면서도 단호한 그러한 얘기를. 정부는 지난해 1월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한했을 때도 육성을 지운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현 단장을 취재하는 언론에 국정원 직원은 불편해하신다, 질문하지 말라고 제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